자, 이제 다음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은 책이나 교구 이런 것들이 개발된 게참 주변에 많아요. 예, 그리고 홍보도 많이 보고 길에덜드의 영어 교육 학습 방식이 다른 회사와 방식이 교육 방식이 차별화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그 앞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그 놀이에다가 학습을 접목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길에도 올때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교구 중심이다. 물론 이제 교구. 온라인은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많이 좀 개발된 회사도 있고 그런데, 네. 이 교구라는 것이 꼭뭐 어린이나 그 정형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서 어떤 그 문법 카드가 따로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카드나 뭐 자석종을 이용해서 그 영문법까지 전반적으로 학습할 수 아, 있는 그런 교구가 영문법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교구가 좀 이제 값이 좀 비싼데,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일반인보다는 학교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게그 레전드라고 하는 그 책이 800페이지나 되는 게그책 제목이 또 뭐라 그랬죠? 나홀로 영법입니다. 네, 나홀로 영문법이 저기 하나의 근간이 되면서 저는 이렇게 놀이가 생각 수준입니다. 시청자나 누리꾼분들께서도 아마 좀 의아하실 건데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또 나아가서는 일반 어른들도 전문적으로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교구나 교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온라인 학습 게임이 네. 지금 현재 그 9개 정도 개발돼서 네. 현재 이제 그뭐 앱이나 또는 PC용 게임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성인들도 그러시군요. 얼마든지 네. 이용해서 영어를 전반적으로 학습할 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좀 전에 지금 맥퍼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교구나 교재, 그리고 동영상, 온라인 학습, 이렇게 연계된 거를 학습하실 수 있겠다고, 차별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게 지금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잘 되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 퍼즐 조각 이미지는 또 어떤 거예요? 퍼즐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퍼즐 그럼 뭐 어른들도 좋아하죠. 뭐 몇 피스짜리예요, 이게? 여기 한번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35피입니다. 보여주시죠, 한번요. 예. 아, 이 앞에도 좀 화면이 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긴 한데, 저것도 다좀 다르네요. 여기 붙어 있는 퍼즐이 거랑.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영어 기본 동작 맥퍼즐이라는 이제 그 제품이 있는데, 요 저쪽에 그 네, 패지 지금 여기 말라고 보이시는 거. 그건데 영어 학습 유쾌한 발람. 그 영어를 이제 뭐 가르치거나 뭐 해본 사람도 알겠지만 영어에서 그 중요한 것이 그 영어의 기본 동사라는 핵심 동사가 비동사, 주동사, 해부동사, 그다음에 인칭대명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그 아이들이 이제 퍼즐 좋아하니까 퍼즐을 접목시켜서 재밌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그 비동사, 해부동사, 두동사, 현재형, 과거형, 과거형을 퍼즐을 맞추면서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칭대명사를 퍼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퍼즐을 그냥 아이들한테 맞추게 하면 이제 학습 효과가 적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개발한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요 퍼즐에서 설명한 동영상에서 퍼즐을 맞추기 전에 동영상을 먼저 한번 틀어주고, 퍼즐 맞추게 하고, 퍼즐 맞춘 다음에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해야지 학습 효과가 아주 네, 좋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지금 시청자나 누리꾼분들이 보실 텐데,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나면 훨씬 이해도나, 이거 뭐 속도가 더 빨리 날수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있겠다. 퍼즐 좀 여러 번 맞춘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오는 겁니다. 여기 화면 잠깐 나왔는데 문제를 풀어볼 수 네네.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이제 얘도 이제 요 퍼즐 같이 스토리텔링을 한 공부할 수 있는 여기 있습니다. 교재. 교재. 그래서 요 이런 이제 교재 내용을 네. 그 스마트폰이나 PC용으로서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할수 있습니다. 요것도 아. 이제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이라 네네. 가지고 요것도 이제 저희들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 그러니까, 요 잠깐 설명드리면 네네. 기존의 방식은 그냥 한국말로 영어로 이렇게 작문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문장 성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뭐 주어는 빨강, 동사는 색상으로 파랑. 그렇게 색상으로 신조어 주어주고 그래서 요 그림 속에서 어떤 단어를 찾아서 단어를 찾아서 작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보시면 스토리텔링을 해서 전반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렇게 자세하게 네. 그렇게 또 정리가 좀 돼 있군요. 그렇게 하나 더 설명해드리면 네네. 요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2단계인데요. 레벨 2인데 그 영어는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토시 중심으로 하라고 영어는 이제 어순 중심으로 하는데 그 문장 오행이 영어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문장 패턴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런 그 문법 용어를 이렇게 도형을 통해 이런 퍼즐을 익히면서 익힌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오형식 문장이 있습니다. 오형식 문장 색깔별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퍼즐 맞추면서 습득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동영상을 이제 보시면 이런 동영상에 따라서 이렇게 문장을 한 번씩 계속 반복해 읽어주고 하나씩 퍼즐 맞추는 또 조각 맞추는 그 문제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퍼즐을 통해서 영어 문제 이렇게 해서 그 영어 문장이 엄청 많지만 실제로 이렇게 제가 분석해 본 경우는 한 70%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 문장은 보통 우리가 삼형식을 알고 있는 주어 그다음에 동사 목적어 뒤에 수식어 요것만 알아도 우리가 70% 이상을 문장 소화시킵니다. 아, 그래서 요 문장 다섯 개 패턴이 네.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익히면 상당히 그 영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퍼즐 카드나 이런 거 조각 활용법. 그래서 이건 뭐 이제 같이 이제 교재도 있고요. 네. 이렇게 교재로 이렇게 이런 식 교재가 같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재 교재 있고 그게 요 이제 있는 교재 그래서 네. 이런 교재 내용을 또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말이 안 나오네요. 네. 네. 나홀로 영문법이 이게 근간이 돼가지고 네. 색, 도형, 도표, 그림 요건 항상 키워드로 길맥과 연관된 길 에드월드가 추구하는 색상, 도형, 도표, 그림 네 가지가 항상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다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방송 끝나면은 좀 저랑 같이 좀 놀러 가시죠. 퍼즐 갖고. 네, 퍼즐은 애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네. 그 연세 드신 네.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굉장히 그 그러실 것 같아요. 치매 예방도 좋고 네. 네. 두뇌 개발도 좋고 네. 여러 가지 그렇죠. 또 재미도 있고 마치고 났을 때 그 굉장히 그 어떤 뭐랄까 성취감도 있습니다. 네네네. 특히 아이들은 두뇌 개발이 좋고요. 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 가지고 그냥 예. 영어 학습이 아니라 그냥 예. 놀이로도 그냥 퍼즐로 예. 해도 맞추기만 해도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노인분들한테는 치매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뭐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그 놀이도구 같습니다. 저도 이게 피스가 몇 피스나 되는 거예요 지금요? 36개. 36개. 36개요? 네, 36개요. 36개. 36조각이 맞춰지면 네. 저 모양이 나온다. 네. 제가 한 500피스 다른 그림 도전했다가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여기도 조금 더 어려운 그 준동사 퍼즐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한번 또 그런 좀 이렇게 중국 고급까지 또 한번 난이도 있는 것까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를 배우시는 차별화된 것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퍼즐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좀 잠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